반갑습니다. 두머리의 피싱샷 대표 최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물고기를 잡으시려면 일단 어종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바다에 가서 뭐든지 잡겠다 이런 생각은 뭐든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종을 일단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종이 정해지면 어종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또 엄청 좋아해요. 또 배도 꽤 오래 탔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보아서 실제로 제가 다 본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뭐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물에 들어가서 한 거라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이 뭔지를 먼저 쭉 나열하고 그중에서 어떤 낚시를 또 완만하게 1년 내내 할 수 있는 낚시가 있고 제주가 참 매력적인 게 낚시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제주는. 그 세계적으로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낚시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힐링, 머리 좀 식히고 그 멍 때리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데 그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파도가 부서지면 그때 음이온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음이온 때문에 실제로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낚시를 하면 자세를 또 잘못 잡으면 뭐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자세를 또 바르게 하고 특히 장비를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들을 하나하나 익히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체도 엄청 튼튼해져요. 저는 하체 쓰는 운동을 주로 했잖아요. 그 낚시를 만약 안 했으면 제가 빌빌했을 때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뭐 술을 많이 안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체가 튼튼해진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어종에 따른 낚시 장비와 채비 묶음법입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낚시가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 어종도 정말 다양해요. 세계적으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종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에서는 흔하게 제일 먼저 하는 낚시가 뱅에돔 낚시예요. 뱅에돔. 그럼 뱅에돔은 두 가지 있다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냥 일반 뱅에돔이라 합니다. 그냥 일반 뱅에돔. 그리고 일반 뱅에돔을 구레라고 많이 합니다. 구레. 왜냐하면 일반 뱅에돔은 일본 말로도 여러 가지 말을 써요. 우리나라 그 어종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일본의 어종을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히비가스, 뭐 히라스 이런 게 다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뱅에돔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뱅에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긴꼬리 뱅에돔, 긴꼬리. 습성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먼저 뱅에돔, 제주도에서 1년 내내 할 수 있는 뱅에돔, 그다음에 나머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어종서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저처럼 1년 내내 생활낚시를 한다, 그냥 막 바람 쐬러 그냥 결에도 갔다 그러면 그땐 또 감성돔을 해야겠죠. 고철에 나오니까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는 뱅에돔은 1년 내내 있다. 일반 뱅에돔은 습성이 락피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락피쉬 또는 회유성 어종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정착성 어종, 회유성 어종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먼저 하는데 정착성 어종의 대표적인 거는 일반 뱅에돔 또는 뭐 우럭, 쏨뱅이 그러니까 락피쉬랑 거의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있어요. 실제 물에 들어가면 그럼 쏨뱅이나 이런 우럭들은요 바위에 물에 들어가 보잖아요. 바위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등지러미 눈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제 작살도 꽤 많이 쌌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작살을 쏘기 참 좋아요. 안 움직여요. 이러다가 언제 움직이냐? 조류가 움직여서 얘만 해초잖아요. 해초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 입질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때는. 얘네들이 조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해초가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부유물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자잘한 물고기들이 생겨요, 이제. 자잘한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거 한 번에 확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락피쉬, 그러니까 정착성 어종을 먼저 잡을 거냐, 회유성 어종을 잡을 거냐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근데 뱅에돔이 희한하게도 일반 뱅에돔은 정착성 어종이고, 긴꼬리 뱅에돔은 회유성 어종이에요. 완전 다른 거죠, 종류가. 채비도 완전 달라요. 수심도 완전 달라요. 비슷한 습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생긴 거는 비슷하죠. 긴꼬리 뱅에돔은 눈깔이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그 꼬리가 길어요, 실제로. 딱 보시면 구부리 확 갑니다. 근데 일반 구레라고 하는 일반 뱅에돔은 시커매요. 왜냐면 바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늘도 다릅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아주 작은 비늘이 매끄럽습니다. 표면이. 깔끔해요. 근데 일반 뱅에돔은 좀 지저분해요. 그 붕어처럼 진짜 시커멓죽죽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낚시가 제주도에서는 무늬 오징어죠. 무늬. 그죠? 실제 이름은 무늬 오징어가 아닙니다. 저는 워낙 낚시 좋아하다 보니까 학명을 다 외워요. 무늬 오징어는 원래 학명은요. 그 어명이 되죠. 어종마다. 학명은 흰 오징어예요. 흰 오징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치, 또 강원도 오징어, 이름이 다 다른데 강원도 오징어는 또 창오징어예요. 학명이. 무늬 오징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학명은 이건 흰오징어입니다. 왜 흰오징어냐면 죽으면 하얗게 돼요. 그래서 흰오징어입니다. 무늬 오징어는 난류성 오종이에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류성 오종, 그러니까 새들도 철새가 있는데 철새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고 텃새가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 무늬가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는 구별이 확실했어요. 산란길은 예를 들면 구정서부터는 저 서귀포에서 산란하다가 이쪽 제주시는 4월에서 5월까지 산란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애들이 쫄래쫄래 잡히다가 가을에는 마리수로 나오고 뭐 이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순환이. 근데 지금은요. 대물 오징어, 산란철의 오징어가 얼마 전에 또 금릉에서 나왔어요. 한 2kg 되는 게. 그러니까 한치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산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무늬가 1년 내내 나온다. 그래서 제주도 온 사람들은 애깅떼가 일단 기본으로 하나. 맞죠? 항상 차이식도 아니에요. 왜냐면 해창에. 퇴근하다가 그냥 해창에 포인트만 알면 몇 번 치면은 뭐 맛있는 횟감 또는 뭐 숙회를 먹을 수 있는 오징어 잡을 수 있으니까. 무늬 오징어. 기본적인 거죠.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일단은 뱅에. 많이 보셨지만 제주만큼 애깅떼가 많이 팔리는 데가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애깅. 근데 또 중고도 많이 나와요. 어렵거든요. 애깅이 모든 누어 낚시 중에 가장 어려운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무늬. 한치랑은 또 다르죠. 무늬. 그 다음에 독가시치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독가시치. 독가시치는 제주도 말로는 따치 또는 따돔이라고 그래요. 따돔. 이것도 돔입니다. 돔. 어쨌든 독가시치가 왜 따치라면 따따따 친다고 그래요. 따치예요. 제주 형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왜 따치야? 따따따 쳐요. 따돔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돔 이렇게 부르듯이 이것도 돔 종류거든요. 그래서 제주 사람은 따돔, 따치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손맛이 딸딸딸딸 쳐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이렇게 쳐요, 고기가. 뭐 딱 낚시하자면 따따따따따 치다가 잠깐 떴다가 팍팍팍팍 치고. 어쨌든 독가시치도 1년 내내 나옵니다. 난류성 어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뱅에돔하다가 뱅에가 안 들어왔어. 그럼 따치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들이 뱅에돔이, 긴꼬리 뱅에돔이 수온이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겠다. 근데 손맛은 보고 그래도 횟감이라도 하라고 제가 따치 밑밥을 줬어요. 바닥으로 좀 깔아서 하라고 수심 날려, 중간에 가서 한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따치를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채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수심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고 못 잡고, 횟거리를 잡을 수 있고 못 잡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뱅에돔을 먼저 낚시를 배우셔야 되고, 왜냐, 1년 내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뱅에돔이 35cm 이상 되면 횟감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뱅에돔 맛있는 횟감. 무늬 오징어, 독가시치. 그 다음에는 종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름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까요? 아, 여름, 한치. 그러면 가끔가다 한치는 언제 하느냐, 아마 궁금해하죠. 대략적인 거 말해드릴게요. 한치는 1년 내내 가능합니다. 동부도. 수심이 깊은데. 뭐, 한치 낚시. 한치 낚시도 뭘 하나? 애깅. 한치 애깅은 정말 편합니다. 한치도 애깅으로 하고, 찌낚시로도 하고, 또 뭘 하냐면 생미끼로도 합니다. 자, 그럼 어종이 대략적으로 결정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번외로 돌돔은 여름에 하는 낚시입니다. 돌돔. 돌돔 외에 뭐 생활낚시 많죠. 고등어, 뭐 전갱이, 기타 뭐 점점점, 뭐 숭어, 그래, 숭어도 있네요. 숭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낚시를 간다. 그러면 어종을 먼저 정하는 거죠. 근데 뭐 잡을까? 그럼 어종을 정하기 전에 지금 도대체 뭔가 돌아다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낚시 그 일정표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조류랑 조석표 보는 거를 꼭 가르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낚시 고수들은 많은 시간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큰 물고기들은 아주 작은 입질을 보이거든요. 민물고기랑 비슷해요. 저도 민물, 대물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3일 밤새다가 한 마리 잡는 잉어를 아주 어렸을 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바다 낚시는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 이거 낚시가 칭하는 게 힐링이 아니라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뿌려, 뭐. 근데 정신 사놨어요. 그래서, 아, 이거 바다 낚시 나랑 안 맞나? 나는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집중된 시간만 잠깐 두세 시간 하고, 입질이 없을 때는 좀 쉬고, 뭐 유튜브 보고, 좀 쉬고 있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전화를 하니까 전화 뭐 목록 정리하고,
이렇게 쉬면서 할 수 있는 낚시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물고기 언제 들어온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호종이 도대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